라푼첼 원작 그림의 형제. 옛날에 어떤 부부가 살았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이를 원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마침내 소원이 이루어져 아이를 갖게 되었지요. 부부가 사는 집 뒤쪽에는 커다란 창이 있었어요. 창 너머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는데 정원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정원의 주인은 무서운 여자 마법사였지요. 어느 날 아내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다보다가 상추밭을 발견했어요. 싱싱하고 탐스러운 상추가 먹고 싶어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어요. 하지만 아내는 상추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아내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박해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요?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요? 저기 정원에 있는 상추가 너무 먹고 싶어요.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아요.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추잎을 따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담을 넘어 몰래 마법사의 정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허겁지겁 상추잎을 한 움큼 따왔어요. 아내는 상추를 받자마자 샐러드를 만들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다음 날에도 아내는 상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어요.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다시 한번 담을 넘어야 했지요. 정원에 막 발을 디디려는 순간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바로 눈앞에 여자 마법사가 서 있었던 거예요. 마법사가 몹시 화가 난 얼굴로 말했어요. 감히 내 정원에 들어와 상추를 훔치다니! 벌받을 각오는 되어 있겠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 상추가 먹고 싶어 병이 났어요. 그 말을 듣자 마법사가 말했어요. 내 말이 사실이라면 얼마든지 상추잎을 따가도 좋다. 단! 내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나에게 줘야 한다. 아이는 내가 친어머니처럼 돌봐주겠다. 남편은 겁에 질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약속했지요. 얼마 뒤 아내는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법사가 나타나더니 아이에게 라푼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라푼첼은 독일말로 상추라는 뜻이에요. 마법사는 아이를 데리고 갔지요. 라푼첼은 무럭무럭 자라서 12살이 되었어요. 그러자 마법사는 라푼첼을 숲속의 높은 탑 안에 가두었어요. 탑에는 꼭대기에 조그마한 창 하나만 있었어요. 마법사가 탑 안으로 들어갈 때면 탑 아래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곤 했지요. 라푼첼! 라푼첼! 내 머리카락을 아래로 내려다오! 그러면 라푼첼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아래로 아래로 내려왔어요. 어느 날 이웃나라의 왕자가 말을 타고 숲으로 왔다가 탑에서 흘러나오는 라푼첼의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노랫소리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왕자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탑에는 문도 계단도 보이지 않았어요. 왕자는 탑 주위를 몇 번이고 돌다가 성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지요.
날마다 숲으로 찾아와 탑 주위를 맴돌다 가곤 했답니다. 하루는 왕자가 숲에서 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마법사가 탑으로 다가가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내 머리카락을 아래로 내려다오! 그러자 아름답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주르르 내려왔어요. 마법사는 머리카락을 잡고 탑으로 올라갔지요. 다음 날 주위가 어두워지자 왕자는 탑 아래로 갔어요. 그러고는 마법사처럼 탑을 향해 외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내 머리카락을 아래로 내려다오! 그러자 아름답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아래로 내려왔어요. 왕자는 머리카락을 잡고 위로 올라갔지요. 왕자가 창가에 이르자 라푼젤은 기절할 듯이 깜짝 놀랐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당신의 노래소리를 듣고 오랫동안 당신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부디 저를 당신의 남편으로 삼아주십시오. 왕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젊고 잘생긴 왕자에게 라푼첼도 마음이 끌렸어요. 라푼첼은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전 탑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탑에 올 때마다 비단실을 한 탈에씩 갖다 주세요. 그 실로 사다리를 엮어서 타고 내려갈게요. 왕자는 마법사를 피해 밤마다 라푼첼을 찾아왔어요. 마법사는 낮에만 라푼첼을 찾아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라푼첼은 무심코 마법사에게 말했어요. 참 이상하지요? 어머니가 왕자님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니 웬일일까요? 그 말을 듣고 마법사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이런 못된 것 같으니라고 이제껏 나를 속였단 말이냐? 마법사는 라푼첼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더니 싹둑싹둑 잘랐어요. 마법사는 라푼첼을 더 깊은 숲으로 데려갔어요. 그러고는 탑으로 돌아와 라푼첼의 머리카락을 창문 고리에 매달았어요. 마법사는 왕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드디어 탑 아래에서 왕자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라푼첼! 라푼첼! 내 머리카락을 아래로 내려다오! 마법사는 라푼첼의 머리카락을 탑 아래로 늘어뜨렸어요. 이윽고 왕자가 탑으로 올라왔어요. 마법사가 매서운 눈으로 왕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를 어쩌나? 아름다운 부인은 이미 떠났는걸? 다시는 라푼첼을 만날 수 없을 거야! 라푼첼을 볼 수 없다는 말에 왕자는 큰 슬픔에 빠졌어요.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탑 아래로 몸을 날렸지요. 왕자가 떨어진 곳은 가시나무 위였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눈을 다쳐 앞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 뒤 왕자는 라푼첼을 찾아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녔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왕자가 우연히 어느 숲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무척이나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왕자는 목소리에 끌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라푼첼은 왕자를 발견하고 한 걸음에 달려와 끌어안았어요. 라푼첼의 눈물이 왕자의 눈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왕자의 눈이 다시 밝아진 거예요. 라푼첼은 그동안 두 아이를 두고 있었어요. 왕자는 라푼첼과 두 아이를 데리고 자기의 왕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뒤 왕자와 라푼첼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